위디 레이티스트 프라미입니다. 이거는 그림을 보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스트림이 있고 두 번째 스트림이 이렇게 있죠. 첫 번째 스트림, 두 번째 스트림이 있는데 첫 번째 스트림에서 이제 위디 레이티스트 프람 해서 두 번째 스트림에 뭐가 나오면은 요누스가 요누스를 합쳐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얘가 이제 위디 레이티스트 프람하고 B를 보니까 없잖아요. 아직 안 나왔죠. 그러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. B가 나왔을 때 with the latest from 얘가 보니까 얘는 1이 있죠. 그러면은 B1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. 두 번째 스트림이 2가 나왔습니다. 그런데 아직까지 B는 새로 나온 게 없죠. 그러면은 통과. 3이 나왔을 때도 없으니까 통과. 4가 나왔을 때도 없으니까 통과. 그리고 C가 나왔을 때, 첫 번째 스트림에 C가 나왔을 때 나왔으니까 is latest from 연속에서 4를 가져와서 C4가 만들어지는 거죠. D가 나왔을 때도 latest는 연속이죠. D4. E가 나왔을 때 이퍼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. 그리고 타임라인 끝나는 거 이렇게 끝나죠. 예제를 볼까요? 예제 보면은 첫 번째는 인터벌이 5초, 두 번째는 1초. 얘를 기준으로 해서 레이티스트 프람 보니까 없죠. 그죠? 아니죠. 있죠. 죄송합니다. 자, 5초 뒤에 얘가 봤을 때 레이티스트 프람 두 번째 소스는 뭐가 넣어 있을까요? 4가 있겠죠. 그럼 제로 4 됩니다. 그리고 또 두 번째 이게 5초 뒤에 또 다시 두 번째 1이 나오겠죠. 1이 나왔을 때 얘의 값은 뭘까요? 얘는 9가 되어 있겠죠. 따라서 1, 9 이렇게 되는 거죠. 만약 순서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죠? 바꿔버리게 되면은 세컨드 소스가 앞에 오고 with the latest prime source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세컨드 소스가 제로가 나왔을 때 얘는 없죠. 없으니까 통과. 다시 1이 나왔을 때 보니까 또 없어. 통과. 4 됐을 때 얘가 제로가 나오죠. 그러면 그때 4에서 제로가 처음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. 그죠? 5가 나왔을 때 없고 있죠. 5가 나왔을 때 이제 제로 그대로죠. 레이티스는 제로. 5, 제로, 6, 제로, 7, 제로, 8, 제로, 9 됐을 때 1이 나오죠. 그겁니다.